안녕하세요. 타임즈 거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 시각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월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지금 극우화 됐을까요? 왜 전쟁을 이 사람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입장을 한번 보겠는데, 자, 노동당의 몰락과 네타냐후 복귀. 자,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좀 한겨레 신문에서 2024년 7월 14일자 기사 캡처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중동 지역의 이민자가 이제 우경화를 토대를 닦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성향 노동당 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반대하는 측면. 그 다음에 러시아가 붕괴 뒤에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오면서 이 땅을 이제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존을 만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우경화 재촉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네타냐후가 세 번의 어떤 총리를 하면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구화 완성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정을 했잖아요. 2022년 선거에서. 그때 보면 전체 120석 가운데 리크루트당이 우파가 32석, 종교적 시온주의당 구구조 14, 샤스당 우파, 초정통파, 그다음에 토라 유대주 정당이 이제 또 7석. 그래가지고 120석 중에서 64석을 이렇게 구구파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구구화, 즉 시큐리티, 이스라엘의 보안, 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보시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점점 뺏어 가지고 요르단강 서안에 골란고원이 있죠. 골란고원과 또 점령지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보면은 원래 이게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땅에다가 지금 빨간색을 꽂고 있다는 거예요, 깃발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어떤 그 이스라엘의 골수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성소수자 차별을 허용했고요. 또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적법하게 투표로 당당하게 뽑혔으니까 내 권력이 더 강하다.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군인 월급을 20% 올렸고, 자, 이러한 정책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네타냐후 총리의 시각에서 한번 쓴 글이니까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뭐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분이 누구냐면, 자, 벤자민 네타냐후 49년생입니다. 이게 올해 72세 정도가 됐죠. 자, 직책은 세 번 총리를 했어요. 96년, 2009년, 2022년 현재까지 연정하고 있죠. 정당은 리크루당. 주요 정책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안보를 강화시킨다. 강경한 안보 정책으로 이스라엘 안정을 보장하고요. 경제성장, 시장 자유화, 경제성장 촉진, 정착촌 확대, 유대인 정착촌 건설 확대를 갖고 있다. 자, 이번에 논란은 뭐냐? 부패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뇌물로 본다는 거고요. 하마스 자금 묵인. 그래서 이번 타임즈 기사에는 지금 하마스 자금을 묵인했던 이유가 뭐냐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은 이 파트만. 그 다음에 사법개혁 논란, 사법부 권한 축소 시도를 했다고 그랬죠? 나는 선출직이니까 사법부, 판사들, 니들 권한이 뭔데? 너희들은 공무원이잖아.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고요. 자, 가족사를 보면 아버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인 요나단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으로 그 엔테베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는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작전 중에. 그래서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의 집안이다. 자, 외교 관계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요. 아랍권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정상화를 추진했다. 왜?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가 손잡음으로써 아랍의 어떤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자, 성과는 이스라엘 경제성장과 국방 강화됐고요. 도전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부패 혐오도 있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아,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개선 이유는요, 아까 말했지만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우디하고 손을 잡는다. 그게 뭐였냐면 아브람 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과 이제 관계를 정상화를 촉진한다. 그러면서 이란과는 공동 대응을 한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자 지금 신문에서 캡처해왔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휴전 촉구 시위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부패형도 있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켰는데 거의 1년이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10월 7일 날 그 명절 날 갑자기 하마스가 이제 쳐가지고 이스라엘인 지금 1,200명이 죽고요. 251명이 인질로 잡혔는데 그 인질 가운데도 또 많이 사망을 하고 그랬죠. 자, 그런 이제 전체 시각을 보면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글은 아까 말했지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글입니다. 자, to some extent, 어느 정도 네타냐후 총리는 has been preparing to fight. 자,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싸울 준비를, 이번 전쟁을. 그의 entire adult life, 그의 전체 성인 삶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국가 안보라면은 우파로서 그렇게 정책을 강력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의 political career, 그의 정치적 경력은요, begin, 시작되었습니다. As a telegenic. 자, telegenic 하면 우리가 포토제닉이라고 하죠. 사진이 잘 맞는. 그러니까 이분이 텔레비전 화면을 잘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교관으로서. 왜? 미국 유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졸업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TV에 나와서 그 어떻게 보면 브리핑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종의 이제 외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외교관. 자, 이 디플로맷을 했는데 explaining Israel position on US television. 그러니까 미국의 TV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하는 그런 외교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During Iran takeover of the US embassy in 1979. 자, 1979년 이란이 혁명이 이제 이슬람 혁명이 되면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 대사관의 그 이란의 그 테이크오버 인질 사건이었잖아요. 자, 물론 테이크오버라는 것은 뭐 정권을 인수한다, 뭐 인수하라는 뜻이니까 미국 대사관을 인수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1979년 11월 4일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440일 동안 걸쳐서 미국인 52명이 이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억류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사관 그 이란이 사이가 좋았는데 석유 때문에 이제 이슬람 정권이 넘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이란 그 백성들이 그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침략을 했다는 거죠. 대사관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인질을 잡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52명을. 그것도 441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거죠. 미국 TV에 나와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죠. 자, 그는 elected, 선출되었습니다. Prime Minister의 three times, 세 번이나. 그러면서 pitch A as B입니다. A를 B로 pitch했다. pitch란 말은 원래 야구할 때 pitcher라가지고 공을 던지는 사람을. 근데 동사로 쓰면 판촉하다, 뭐뭐라고 선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Mr. Security, Mr. 보안이다, 안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전을 하면서 이제 총리에 당선이 된 거예요. 우파로서. 자, the worst terrorist attack이죠. In Israel history.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지금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happen, 발생했다는 거죠. 그의 watch에서. 자, watch란 것은 원래 시계란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의 watchman, 즉 경계를 한다, 감시를 한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총리 시절 동안에 지금 이번에 10월 7일 날 작년에 이런 테러리스트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deep wound라는 것이죠. 깊은 상처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 강요하고 있죠. Reckoning, 어떤 생각을 강요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해 over the strategic policy, 그러니까 전략적, 전술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he had championed for decades죠. 그가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champion, 옹호했던 그런 전략적 정책을 결정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reckoning이란 말은 계산, 심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전략적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심판을 강요할 것인가 이런 곳에 대해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first was,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카타르를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이집트는 계속 뭐 이스라엘은 이집트하고도 79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었고요. 요르단과도 94년도에 평화협정. 그래서 주변 나라하고는 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0년도인가요? 2020년도에 그 아까 그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사우디하고 공식적 외교 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동맹 관계,
그다음에 UAE하고도 관계 정상화 협정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바레인과 UAE 사이에 여기에 카타르가 있어요. 카타르. 자, 카타르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우디하고 이란과 갈등 관계잖아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석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카타르에서 뭐도 했어요. 그 올림픽 축구도 했잖아요. 축구대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변 나라에서 이 사우디와 이란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이에서 본인도 그 돈도 많고 하니까 석유 판 돈을 가지고 이분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선 활동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르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 가자 지역에 하마스에다가 이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묵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 허락했다는 것 카타르가. To send fund, 돈을 가자 스트립에다가 돈을 이렇게 후원한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네타냐후 총리는 왜 돈을 후원하는 걸 했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이제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하마스는 had come to power, 그래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처음으로 ballot box 투표로. 그것이 이제 2006년 일렉션 선거였는데 그것은 이제 프로모트, 누가 조장해줬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프로모트 조장을 해가지고 2006년 선거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마스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가자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a year later, 1년 뒤에 이제 폴스암, 무장 세력들. 그래서 팩셔널 파이트, 그러니까 당파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그런 무장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responded by, 반응을 보인 거예요. Enforcing a blockade on the enclave. 자, enclave라는 것은 타국 안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거주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역이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봉쇄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enclave라고 하고 이 enclave 지역에서 blockade, 봉쇄를 했잖아요. 지금 울타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under a policy, 그 정책 아래에서는 embraced over the past 10 years.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걸쳐서 embraced, 포용적인 이런 정책 아래에서 네타냐후는 billions in Qatar, 카타르 캐시, 수억 달러의 그런 카타르의 돈이 allowed, 가자로 유입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옥죄면 안 되니까 틈을 준 거죠. 그래서 infrastructure가 이제 financed, included many miles of tunnel.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수많은 터널을 포함해서 또 돈을 대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이제 터널도 싹 만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널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번 전쟁에서 터널에 다 숨어버리니까 하마스들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북한에 돈을 주니까 햇볕 정책에 의해서 북한이 그 돈 가지고 핵 개발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하마스는 World to Head, 두 개의 모자를 썼다. 자, 그것은 테러리스트 모자 하나, 그다음에 governance. governance란 말은 이제 통치, 뭐 지배구조 이런 말을 하는데, 자, governance head,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이제 통치라는 모자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면도 있고 하마스가 통치, 즉 정치적인 그런 정당이니까 통치도 했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ONS가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나타냐후의 대사였다는 것이죠. 미국의 워싱턴, 2009년에서 2013년. 자, we thought that, 우리 생각하기에 we could incentivize. 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줬다는 거죠. 하마스에 뭐 하라고. To wear the governance hat. 그렇죠. 돈을 주면서 정치를 하라는 거죠. 그런 정치 지배를. Through large infusion. 자, 많은 infusion을 통해서. infusion이란 말은 자금 등의 도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엄청난 그 석유 자금을 판 돈을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owing Palestinian work.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 노동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가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give Hamas에게 something to lose. 자, 하마스에게 뭔가를 잃을 걸 줘라. 자, 그것은 바로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보통 노동자가 보니까 18,500여 명 정도가 매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자, 다른 사람들은 보기를 more cynical strategy, 좀 냉소적인 전략이 하나 있는데 to deepen division, 그렇죠. 분열을, 이렇게 갈등을 깊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틴과 이 웨스트 뱅크의 가자, 그러니까 똑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지만 이 가자 지구와 일종의 이제 요르단강 파타가 장악하고 있는 온건파고요. 하마스는 쉽게 말하면 강경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돈을 대면서 둘이를 경쟁을 시킨 거예요.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시니컬한 전략이 뭐였냐면
undermine the prospect for unified Palestinian state.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가자와 웨스트뱅크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분리하기 위해서 강경파와 온경파에서 강경파에다 돈을 대줌으로써 둘이가 서로 분쟁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그래서 유니파이드 통합된 팔레스타인을 위한 전망을 언더마인 해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돈을 대가지고 이게 지금 네타냐후의 입장이에요. 자, 그는 쏘 봤습니다. 하마스를 무엇으로서 에셋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서 자산으로 받고 웨스트뱅크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팔레스타인 오소로티를 라이어빌리티 빚으로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이쪽은 일종의 이제 자산으로서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타라고 하는 이 정당은 또 채무로서 봤다는 거죠. 이게 SS라는 건 플러스, 라이어빌리티는 마이너스로 봤다는 거죠. 빚으로. 라고 이제 바락신은 말했다. 자, 에스롱에서 뭐 하는 한, 그가 홀드, 하마스를 얼라이브, 생으로 잡고 있는 한, 그리고 키킹 차고, being a threat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그는 쉽게 protect himself. against demand, 수요로부터 욕구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타냐후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를 하마스를 잡고 있음으로써 자산으로서 자기가 정치적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라. 여기 강경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그러니까 나도 명분이 쓰는 거예요. 나도 강제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봐라. 여기가 이렇게 하마스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로부터 수요가 있습니까?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the rest of the world, 전 세계 나머지 국가죠. 여기서는 아그데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스라엘 니들을 should look for a way,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어떤 방법? To achieve a breakthrough with the Palestinian. 자, 니들은 팔레스타 사람과 브레이크스루 어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주장했을 때 그거 우리 못하거든? 라고 자기가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는 구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카타르의 돈을 갖다가 가자지구에 후원하는 것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요, 메인테인 정치를 이제 그 팔로시 어떤 정책을 유지했는데 그 정책이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냐면 이거 한번 나왔었죠. Mowing the grass라고. 그러니까 잔디깎기. 잔디가 크게 크면 잔디깎기도 일정한 것만 딱 커트하죠. 그럼 또 자라면 또 커트하고. 잔디깎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치고 또 성장하면 치고 이런 전략을 취했다는 거죠. 뿌리채 뽑진 않고 다 멸종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periodic fighting, 정기적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degrade, 하마스의 그 military capability, 그 군사적 능력을 좀 degrade, 좀 깎아내렸다는 거죠, 등급을. 그 다음에 deter, 저해했다는 거죠. 그 욕망을, 어떤 욕망? assault Israel. 그렇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욕망을 좀 주저주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잔디깎기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래서 2014년도에 가자 전쟁에서 during which 그 기간 동안에 하마스는요, sent forces, 군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뭘 통해서? 터널을 통해서. 이것이 51일간을 지속됐는데, early in the round, 그 회담의 초기에, senior Israel official이 말하기를, 네타냐후의 이런 security cabinet, 내각이죠. 안보를 위한 내각이 presented him, 그를 뭘 제공했어? plan, 어떤 계획이었냐면, destroy 하마스를 완전히 멸종시키려는 계획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estimate, cost, 그것이 이제 사망 결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대략 10만 명의 가자 시빌리언과 500명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었다는 그런 값을 치렀다는 거죠. 이때. 그때가 이제 2014년 가자 전쟁에서. 자, there was no domestic support for such an action. 그러한 액션 작전에는 국내에 그 지지도 없었고 또 확실히 인터내셔널 서포트 국제적인 지원도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공급습에 그 이란의 어떤 대통령이 잔칫날이죠. 그날 이스마엘 하니에라는 62세 먹은 이분이 경호원과 같이 감쪽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급습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보면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시간 뒤에 이제 뉴스가 이제 브레이크가 됐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이제 하니에가 헤드빈 킬 살해가 됐다는 거죠. 그에 잠자면서 테란에서. 그러니까 이란 한복판에서 테란에서 죽었는데
이곳은 그가 just attended the inauguration of the new Iranian president. 새 대통령인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지금 참석 중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칫날 왔는데 잔칫날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어큐스 비난했죠. 이스라엘을 이 타격에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reportedly delivered via bomb 어떤 폭탄이 배달됐는데 비밀리에 그 이슬람 혁명 가드의 코 이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란 혁명군이 있잖아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비밀리에 이제 폭탄이 배달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not confirm 확인도 안 하죠. deny 이런 involvement 관여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went on high alert 최고의 지금 경계태세가 있었고요. awaiting the promised Iranian retaliation 지금 약속을 했죠. 이란이 지금 보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왜 하마스가 카타르가 돈을 지급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두 나라가 통합하지 못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빨리 이제 휴전이 되어가지고 평화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네요 저도. 자 그 후속 기사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